잡지만 봐. 노래 부를까요, 여러분? 초음농 더 떨어지기 전에. 오케이. 방송 시작됐습니다. 5, 6, 7, 8, 9, 10. 3주 축하합니다. 3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SM9. 3주 축하합니다. 와, 뭐야. 주호 폐활량 증가 아닌데? 아, 진짜 힘들어요. 사랑 잃었어? 사랑했네. 소원 빌었어? 아, 당연하지. 네, 우리 판타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희 앞에 이렇게 먹을 게 놓여져 있는데 오늘 3주년이라고 또 이렇게 저희가 파티를 열어봤습니다. 예. 네. 뭐 일단 뭐 멤버들 오늘 식사 못했으니까 간단하게 식사하면서 우리 대화를 나눠봐요. 일단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희 세 살이라고 생일상을 또 이렇게 세 살이라고 생일상을 찾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이게 옆으로 이거 혹시 세로로 돼 있나요? 난 왜 안? 아, 네, 가로로 돼 있어요. 가로. 안녕하세요. 찬이도 콜라 먹고 싶대요. 어, 찬이야. 또 귀엽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집 잘한다. 이거 아까 우리 멤버들이 먹고 싶은 그 뭐야 메뉴를 시켰는데 드디어 저희 또 폰듀 치킨도 먹고. 내 베이컨 체다 치즈는 저기 있네. 어떤 거? 베이컨. 오, 감사합니다. 와, 팬분들이 지금 네. 공통적으로 남겨주시고 계신 게 있는데 우리의 우주 SF9 3주년 축하해라고. 와. 네. 여러분의 우주. 감사합니다. 감동이야. 여러분 오늘 온라인 파티 갈 거니까요. 뭐 궁금하신거나 저희 SF9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미친 듯이 소통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여러분 식사하세요. 지금 공연하고 와서 많이 배고플 텐데. 네, 맞아요. 지금 허기진 시간이거든요. 판타지랑 식사하셨어요? 그거 아시죠? 광명섭이. 어, 잠깐만. 하트를 떨어뜨리면 안 되죠? 네, 일단 인성 씨 오늘 오랜만에 또 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소감 말지. 일단 오랜만에 이렇게.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일단 목이 좀 메이는데 네. 오랜만에 같이 해서 좋았고. 네. 개인적으로 오늘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셨어요. 아, 맞아. 날씨도 쌀쌀한데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맞아요. 그리고 네, 우리 판타지 여러분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제 쌀쌀해요, 밤에. 춥습니다, 여러분. 맞아. 따뜻하게 입으세요, 진짜로. 진짜 우리 멤버들한테 쌀쌀해요. 네, 부탁 하나 있어요. 어, 뭐예요? 그 홀리치킨 찍을 때 네. 했던 그 음악 좀 불러주세요. 아, 본인들이 했던 파트? 네. 우리 바뀌었잖아, 하다가. 펑 뭐였어? 원래 우리가 한라핀이 아니라 펑듀코리였어. 한라핀이야. 트위스트위스트가 제일 어려운 거 아니야? 본인들이 뭐 해야 되지? 하나씩 첫 시작이 누구야? 첫 시작. 일단 콘듀라는 사람들은 빠졌어. 아, 콘듀하는 사람들은 빠졌어. 네. 옥수수부터 할게요. 제가 옥수수였거든요. 아니야, 아, 아니야. 나 옥수수. 내가 옥수수였어. 재윤이랑 옥수수였어. 아, 그래? 그럼 제가 콘듀와 선창. 내가 콘듀 할게. 형 보면 태양이랑 원래 한라핀이었는데 한라핀이 사다가 바꿀게. 아니 아니 아니야. 혼자 할 거야 그러면? 내가 할까? 어, 너가 혼자 할게. 5, 6, 7, 8 문에 콘듀콘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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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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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라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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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라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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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라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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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맛있는 치킨. 네, 어려웠어요. 네, 비하인드가 이제 뒤에 후시 녹음하러 갔다가 저희 두 개 할라피뇨가 안 돼갖고 진짜 나가서 다 처음으로 들었어요. 데뷔하기 전에도 그랬고 데뷔하고 나서도 그런 얘기 처음 들었는데 나가서 연습하고 오라고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언니 처음 들었어요? 전 연습생 때도 많이 들었는데. 아, 저는 안 들었어요. 연습생 때요? 어. 근데 다원씨 우리 할라피뇨 하지 않았어? 그거 이 친구들이 좀 어려워해서 저희가 대신 한번 했었는데 음원은 아마 그걸로 쓰이고. 아, 입모양만? 입모양 이제 하고 친구들이 오늘 또 저세상 텐션이에요. 저희 지난번에 노래방에서 구경을 했잖아요. 맞아요. 어, 그때 이상을 기대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원씨 숨쉬면서 먹고 있냐고 지금. 아, 저 오늘 네, 괜찮나요? 네, 열심히 모두 멤버들과 함께 스케줄 소화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이제 또 맛있게 먹어야죠. 맛있게 먹고 여기 팬분께서는 오늘 첫 끼가 치맥이시래요. 아, 원래 치즈 아니가 치킨이랑 소주? 요즘 피맥이죠.
피백인가요? 맞아요, 요즘 피백이에요. 요즘 피백이. 원래 오늘 제가 그래서 3주년인 만큼 또 뭐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늘 끝나서 닭발을 먹고 싶더라고. 닭발을 참고 있습니다. 닭발 혹시 얘기 가능합니까? 할 수 있어요. 닭발은 발 냄새가. 아 진짜 나 지금 이거 생각했는데 설마 이거 할까? 근데 이건 정말 3주년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 가는 거야. 네. 형이 근데 미러가 됐어 방금. 저 말이. 다음 저 하지. 오늘 떡볶이로 해서 시작. 떡 떡볶이 드셔보셨어요? 오. 오케이. 복. 스타트 좋아요. 복. 볶음 떡볶이도 드셔보셨어요? 오. 오케이. 이 떡볶이. 마무리 어떻게 할지. 이 이것이 바로 SF9 떡볶이. 와. 과거를 노리나요? 와. 이거는 역덕 역덕인가요? 역오인가요? 역오요. 네? 역오. 표정이 되게 막연해. 역오가 뭐야? 역기 5대. 아 근데 저 약간 역. 요즘 인성 씨 NMC 하는 거 네네네 못 봐서 좀 아 그리웠어요. 한번 실력 보여드릴까요? 아 준비됐어요. 그럼 우리 판타지 여러분들이 왜냐면 우리가 3주년이니까 간단한 걸로는 제 실력을 보여드릴 수가 없고. 3주년 어때요? 3주년? 네 갑니다. 바로 3. 3주년 정말 힘들고도 힘차게 달려왔죠. 판타지 덕분입니다. 와. 주 주호부터 시작해서 태양이 이렇게 다원이, 재현이, 희영이, 영빈이 네. 여기 자리 없는 로운이, 찬이까지 모두가 함께해줘서 가능했던 와. 일이에요. 연 연말까지 행복하게 우리 힘차게 달리고 연초에 멋진 앨범으로 만납시다. 와. 이게 약간 아 연초에 앨범이 나오나요? 나올 수 있어. 나오면 되지 않나? 아, 어, 근데 한다, 진짜 잘한다. 확실히 잘한다. 어. 와, 형 진짜 사람. 너는 진짜 말을 잘해. 오늘 약간 분내적인 잘 들어가네. 어, 야, 근데 그 약간 핫소스 누나? 핫소스요? 아, 눈앞에 핫소스 있어. 핫소스. 나 바꿔 하나 뭐 해도 돼요? 어, 어 핫소스하고 에비소 갑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핫소스를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어, 진짜? 핫. 핫소스. 만큼 여러분들은 너무 뜨거워요. 아, 장면 되게. 소. 소. 막혔어. 오케이, 그럼 바로 에비스 갑니다. 자, 에. 에비스가 진짜 실용성도 좋고 겨울에 그리고 여름에 언제나 입어도 정말 좋은 그런 옷입니다. 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에비스를 입으면은 여러분들은 패션 리더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수요일에도 저는 에비스를 입었거든요. 와우. 목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에비스로 일주일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와우. 아, 얼마나 빠졌네요. 그걸로 광고를 추가하는. 예? 어, 근데 잘한다. 진짜 잘한다. 오늘 좀 잘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오. 감이 확실히 살아서구나. 아 진짜? 어, 괜찮아. 진짜 잘한다. 인성 씨 왜 안 드세요? 라고 아 이제 아픈 거 아니시면 걱정하십니다. 댓글도 읽고 또 맛있게 먹으려고 여기 받아진 분들이 계약 연장이라고. 계약 연장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 인성 오빠 오늘도 잘생겼어요. 삼행시 장인. 고맙습니다. 진짜 참 모델이다. 오늘 조금 괜찮네요. 네, 인성이 진짜 너무 귀여워. 다원이 잘 먹는다. 다원 씨는 근데 잘 먹는다는 댓글 굉장히 많네 이번에. 아니요, 귀엽다고. 후반에는 또 멤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오니까. 네네. 제가 좀 이렇게 기다렸다가 슬로우 스타트로. 슬로우 스타트. 약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타일이군요. 유나이티드. 유나이. 발음이 왜 이러지? 재현 씨. 영 어? 영빈 오빠. 나 불렀지 않아? 그렇네. 아 재윤 씨라는 분이 영빈 오빠. 아 그런 거야? 말을 해주지. 재윤 씨 오늘 굿나잇 쟁취 셀카 올라오나요? 아 네 올라갑니다. 오, 오~ 준비돼 있. 와 준비돼 있네. 오늘 상의 파리 버전으로. 아, 그런 거 말고 그 진짜 자는 모습을 찍어서 올려봐도 돼요. 재윤 씨. 그럼 못 올리죠. 왜요? 치킨 찍어. 그럼 진짜 굿나잇인데. 아 잠시만요 지금 예민해.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손 넘은 거 같아. 아니 프라이드 찍었어. 양념 찍었어. 양념 찍었어. 이거 양념이야? 이 시즈닝. 아 희영 씨 좀 잘못했네요 진짜. 아 괜찮아. 아, 미안해 미안해. 양념 이게 재윤이 형이 대학 다닐 때는 말이에요. 한부로 양념. 잠깐만 그때 썰 나옵니까? 그 꼰대 아니야. 한부로 양념 치킨 집 떡볶이 소스에 찍잖아요. 근데 형도 안 다녀봤어. 와 이거 좀 쎘는데. 이거 좀 쎘다. 형님들. 제 고등학교 시절 때는 말이에요. 할
헬린 리라 서공이가 굉장히 유명했답니다. 어, 네. 서서를 안 끼나요? 아, 서서를 유명해. 예고예요. 서서. 네? 예고. 아, 그러니까 정신명표 예고는 아니야. 예고 아니잖아. 근데 특성화고요. 대학 진학률이 아주 좋아요. 그쵸? 아, 진짜요? 저희 학교도 취업률이 좋았어요. 저희 학교. 저희는 대비율이 좋았어요. 근데 대비랑 사용시장 저는 두정부 출신이거든요. 저는 일산 국제 컨벤션이에요. 아. 어쨌든 맞아요. 중학교 저희 저는 압구정고등학교 출신인데 압구정고 데뷔한 선배분들 진짜 많고 되게 정말 잘 부럽당. 저 근데 원래 한림 가고 싶었는데 한림 가고 싶었는데 왜 안 갔어요? 너무 늦어가지고 준비하는 기간에 그냥 놀다가 지나갔어. 중학교 때 입시 그 그럴 수 있지 진짜로. 근데 약간 희망일 수도 있어요. 그치. 그렇게 뭔가 전문적인 그런 거 없어도 이렇게 나중에 데뷔할 수 있다. 배워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재윤이 비록 경기 예고를 못 갔지만 재윤이야. 부산에 부니엘 예고라는 어. 그니까. 부니엘 예고라는데도 말해달라고. 아. 아 부니엘 예고 되게 명문인데. 아 그래요? 그냥 부니엘 예고도 되게 명문이고. 빵빵다. 일단 저희가 이제 오늘 저희 팬카페랑 해서 오픈이 된 저희가 쓴 셋구 실생활 기록도 있잖아요. 이걸 저희가 한번 뽑았는데 아 오늘 오픈된 네 이거 참 타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거에 대한 토킹어버스 좀 해보려고 이렇게 뽑아왔어. 좋아요 좋아요. 각자 거 뭐 설명하는 거니까 하시나요? 그럴까요? 양민이 거부터? 네. 네 그럼 저 거부터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왜 저기 있지? 안 보여요? 아, 두 개서 주고 근데 아마 팬카페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팬카페 다운받으셔서 그러면 그쪽에서 들고 해주고 이거는 여기에서 하나씩 넘길게요. 아, 오 좋은데? 괜찮죠? 굉장히 열심히 안 보이네요. 영빈 씨 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잘생긴 영빈이 형. 네? 영빈 씨, 비너스 포즈 해주세요. 비너스 포즈요? 이거요. 두 번 다시 못 할 것 같아요. 이거 모르겠어요. 포즈를 까먹어가지고. 네, 3년 동안 함께 생활한 영빈이가 쓰는 SF9의 실생활 기록부인데요. 일단 인성이부터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오케이. 제가 생각하는 인성이의 생활력은 요즘 Z입니다. 왜 이렇게 안 좋아? 왜냐면 최근에 또 아팠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아프지 마, 누워 있어, 유유 이렇게 썼어요. 인성이 반전 매력은 C등급 좋습니다. 와우. 왜냐면 그냥 평소나 이제 뭐 일할 때나 그냥 되게 선하고 바르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원래 그냥 보이는 모습 그대로 다 약간 그런 것 같아서 반전 매력 C 좋고요. 네네. 시간 활용력은 물음표 드렸어요.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을 때 전반적으로 엉망이네요. 아 엉망이에요? 야 나를 형 진짜 좋게 해줬어.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네네. 시간 활용력은 저는 시간을 빠릿하게 쓰는 스타일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약간 큼직큼직하게. 근데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넣어놓은 이유는 저희가 회사에서나 이제 숙소에서나 자주 못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몰라요. 이성 씨가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냥 대충 연습한다, 운동한다 이렇게. 이 정도만 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적었고 총평은 아프지 마. 네, 라고 적었어요. 총평 아프지 마. 그리고 재윤이 생활력. 재윤 씨 좋죠. 더블 A 드렸어요. 와, 왜 이렇게 높아? 아, 근데 숙소에 있는 걸 생각을 안 하고 더블 A를 줬어요. 아, 네. 왜냐하면 재윤이한테 청소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이고. 네, 청소를 더블 A는 건전지 아니에요? 그런가요? AA 건전지. 네, 청소 좀 해주세요, 재윤 씨. 네. 형은 안 다 안 해요. 맞아. 반전 매력은 오! 왜요? 왜? 아니에요. 이거 좀 마셔요. 아. 네, 반전 매력은 A 드렸어요. 왜냐면 되게 약간 멋있게 생겼는데 애교가 은근히 좀 많아서 지윤이? 아, 네, 아, 맞아. 애교쟁이. 애교가 좀 많아서 A 드렸고 지윤이 시간... 진짜 애교 많아요. 맞아요. 아, 애교쟁이야. 애교 보여줘. 애교? 아 이런 거. 땀 근데 땀 왜 이렇게 많이 흘려? 아 지금 좀 부끄러. 아 부끄러 평소에 땀 흘리세요? 네 시간 활용력은 A 드렸어요. 항상 시간을 잘 씀 이렇게 적었고 총평은 룸메이트 파트. 아 네 제 룸메이트고요. 너무 편파 판정 아닙니까?
형 못 봐요. 저 오빠. 네, 저는 재윤 씨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빠래. 네, 다원 씨 거 읽을게요. 생활력. 물음표 A 드렸어요. 오, 뭐지? 네, 왜냐하면 요즘 또 숙소가 다르니까 잘 모르는데 깨끗하고 활력이 있어서 A 드렸어요. 평소에. 그리고 반전 매력은 C. 왜냐면 그냥 귀여운 떡 같아서. 떡이요? 네, 떡. 이렇게 말랑말랑. 떡. 감사해요. 근데 다원 씨는 본인이 무대에서 굉장히. 아 맞아요. 그거는 좀 인정합니다. 무대에서 되게 멋있어요. 배수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시간 활용력은 트리플 A 드렸어요. 와, 야 너 높다. 정말. 약간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일 부지런하게 아 오케이. 그냥 요즘 약간 멋져가지고 방원 씨 부지런해요 판타지 여러분. 네, 로운 씨는 그냥 약간 보고 싶은 느낌이 있어서 보고 싶다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주호는 끝인가요 혹시? 아 왜냐하면 빨리 진행해달라고. 왜냐면 저희가 보여드릴 게 빠른데 너무 많아서. 네, 사실 저부터 네. 저기까지 가려면 저희가 멤버가 네. 7명이다 보니까. 네, 주호는 보통 그냥 A고요. 생활력은 그냥 깔끔해서 친구가 좀 A 들어가. 아 주호 생활력. 아 주호 진짜 생활력 강해. 반전 매력은 애교가 많아요. 그리고 무대에서는 좀 약간 무섭더라고요. 반전 매력 A 드렸고 시간 활용력 갑. 와. 네, 좀 약간 작업을 좀 많이 하니까 시원시원해. 그죠. 네. 여자요. 그 태양이 네. 생활력 B 드렸어요. 와, 오, 태양이가 나보다 생활력이 높은데? 네, 태양이가 다 좋거든요. 근데 거실에 가방이나 태블릿 이런 거 좀 방으로 넣어주세요. 우리 숙소였으면 바로 폐기처분 하고. 아 너무 거실도 본인 방처럼 쓰셔가지고. 아 그랬나요? 네네네. 아니에요. 거실을 그나마 깨끗이 쓰는. 아 저 룸메이트. 아 너 방에서 알겠구나. 그럼 이따가 휘영 씨 파트 때 이 썰 한번 풀어주세요. 오케이. 네 그리고 시간 활용력은 태양이가 최고. 감사합니다. 태양이 너도 좀 쉬엄쉬엄 했으면 좋겠고 휘영이는 다 A예요. 왜냐면 어지럽히지 않아요 숙소를. 그리고 저는 휘영 씨의 허당끼 있는 모습을 좋아하고요. 약간 새벽에만 좀 약간 살아있는 친구 같아서. 왜? 휘영이가 새벽에 알바라군요. 네. 휘영 네,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오. 그리고 찬이는 그냥 약간 잠만 보. 네. 찬이는 3년 동안 꾸준히 잠만 자네요. 네 약간 잠만 많이 일하고 많이 자요. 아. 네 약간 그런 느낌이고 많이 일 많이 자. 여기가 좀 중요하죠. 숙소에서 음식 먹은 뒤 안 치우는 멤버 재윤, 태양, 찬이. 나? 네. 그 태블릿 가방 방으로. 그리고 숙소에서 제일 오래 씻는 멤버는 찬이. 태블릿이 몇 개야? 진짜 이거 오해가 있다. 방에서 잘 안 나오는 멤버 태양 찬이. TV 앞을 떠나지 않는 멤버 영빈 재윤. 인정. 집안일을 가장 성실하게 하는 멤버는 영빈. 단둘이만 살아야 한다면 같이 살고 싶은 멤버는 자기 좋은 것만 재윤. 저는 재윤이랑 평생 살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네. 엉망진창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인성신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진짜 인성신. 아 이거 좀 붙인다. 일단 안 보여. 근데 저는 진짜 빼곡하게 썼는데 진짜 생활 기록처럼 썼어요. 네. 일단 영빈 씨에서 주목할 점은 시간 활용력이 B 플러스예요. 역시 좋네요. 경험을 통해 시간을 촘촘히 씁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영빈 씨가 사실 알바 경험도 많고 여러 군데서 일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잘 쓰고 확실히 저 친구 물건입니다. 아 물건 사람 아니고 물건. 예, 네. 확실히 리더를 할 그럴 자질이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반전 매력은 D. 왜요? 반전 매력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왜요? 왜냐면 뭐 보이는 그대로 너무 착하기 때문에. 와 감사합니다. 네. 착하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그 재윤 씨에서 주목할 점은 반전 매력이 A예요 또. 오. 왜냐 재윤 씨는 처음에 봤을 때 회사 들어왔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였는데. 아 반전 매력이요? 근데 이 친구? 부드럽게 본 거 맞죠? 지금은 약간 왜? 로만 레인즈라고 이렇게 레슬링 선수인데 진짜 인기 많은 선수인데 그 선수가 굉장히 잘 맞았어. 몰라요. 로만 레인즈라고. 로만 레인즈? 로만 레인즈. 로만 레인즈? 굉장히 잘 맞았어요. 재윤 씨가 평소에는 부드러운데 카리스마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단체로 모였을 때 뭐 어떻게 하자 할 때 뭐 이거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카리스마 있게. 예, 가운데 세 분이 좀 그런 거 많이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카리스마가 네. 있어서 재윤 씨를 시간 활용에 A를 드렸고 다원 씨 같은 경우는 생활력은 진짜 A 플러스. 와.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단 것만 좋아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혼자 매일 아침 10시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자기 관리는
네, 맞아요. 마음 바쁘면 진짜 10시에 일어나서 운동 가고 12시에 술 먹으러 가고 장난이고 생활력 하나는 진짜 다원이 때문에 운동도 나가고 뭘 나가요? 운동 안 하잖아요. 하자고 맨날 얘기하는데 아니 그 인성이 형네 어머님 채널 봤거든요? 잠깐 인사드렸는데 그 인성이 운동 좀 해볼까? 인성이 형 운동 어차피 이제 시간 많으니까 맨날 데리고 나가겠다. 내일도 하겠다. 그래 얘 운동해야 돼. 저희 엄마 목소리를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도 아 알겠습니다. 제가 운동 내일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 돼서도 너무 피곤해요. 이래가지고 그 싫은 소리 하는데 솔직히 데리고 나가서 누가 억지로 같이 억지로 갈 수는 없지. 그래서 손절했어요. 같이 살잖아. 아 같은 방이잖아요. 방 따로 살아. 다원이 같은 경우 아무튼 생활력이 굉장히 좋고 몸에 좋은 거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최근에 추가했습니다. 어떤 거요? 양 태반 분말 추가했습니다. 아, 양의 태반? 뭐예요? 양 태반, 양의 태반을 분말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사람의 태반을 만들지 못해요. 이게 아마 법적으로 접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양이나 이런 걸로 이게 태반을 만들어서 어디에 좋은 거야? 그건 진짜 몸에 좋아요. 근데 맛이 너무 없어요. 나중에 또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제 로우시로 넘어가자면은 로우시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일단 센스가 좋고 와. 열정이 강하며 활동적이에요. 로우시 같은 경우는 시 아 사실 여기서부터 살짝 이제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쓰는 게요? 살짝 힘에 붙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 열심히 썼네. 근데. 열심히 쓰긴 했어요. 컴백하더니 거침없어졌네요. 그리고 이제 저도 씨가 있네요. 주호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일과 음악에 진지하고 같이 있으면 편하고요. 와. 태양이 같은 경우는 바로 넘어가시네. 저 시간 제한이 좀 있기 때문에 태양이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적인 면모가 강하고 에너지도 좋다. 태용이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네네. 저희 어땠어요? 저희 별로 끊음이 좋네요. 태영이는 같이 있을 때 센스도 좋고 늘 발전하고요. 찬이 같은 경우는 차분하고 본인의 애티튜드를 잘 가져간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인성씨 되게 꼼꼼하게 써준 것 같아요. 최대한 이제 멤버들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부러워. 근데 땀 많이 나서 괜찮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쓴 실생활 기록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아, 일단 뭐 좀 뽑아보자면 영빈이 형 글씨를 이렇게 그거 나도 지금 아, 오케이. 본인도 못 알아봤네요. 영빈이 형이 이제 네, 반전 매력이 시이긴 해요. 왜냐면은 영빈이 형은 항상 착해서 그 성질하고 그리고 그저 그런 것 같은데 볼링에 빠졌습니다. 볼링 고급 취미인데. 그니까 돈 천만 원 있어야 아 요즘에는 안 해요. 저도 요즘 볼링 치러 다녀요. 볼링 많이 쳐요. 아, 네. 볼링 쳐? 아니 농담이. 볼링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그 장비들 보고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영빈이 형 마이볼이 있거든요. 진짜 이거 되게 저렴하게 구하지 않았어요? 아 저 셀 못 받았어요. 저렴하게 했을 걸 그래서 아마 800 정도 했거든요. 진짜 유비 광어 장비. 아유. 와 이거 좋았어. 와. 네, 그래가지고 총평 이 정도면 훌륭한 7남각 4위감 4위감. 감사합니다. 네, 인성 다원. 아 인성. 인성이는 다원. 네. 아 인성이 형은 총평이 올게요. 인성이 형. 총평? 네, 총평이 그냥 뭐 사실 생활력, 반전 매력, 시간 활용력 여러분들이 보시는 느낌 그냥 그대로고 총평이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잘 산다. 그러니까 남들이 잘 산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산다. 아, 잘 베푼다. 잘 산다. 괜찮네요. 그리고 네, 그리고 다원이 같은 경우는 생활력 냄비 쓰고 안 치우. 근데 깨끗함. 아 진짜 구체적이다. 냄비 쓰고 안 치우. 냄비 썰더라고요. 냄비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 그걸 아 이제는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변명이 아니라 제가 물을 끓여 먹는 냄비를 그걸 굳이 쓰고 싶으세요? 응. 네.
왜냐면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 냄비를 제가 쓰거든요. 근데 그건 애초에 쓸 냄비가 아니에요. 한 명이 쓸 냄비가 아니잖아요. 엄청 큰 냄비인데 10인분 여러분들이 뭔가 쓰시고 씻어서 다시 쓰시면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왜냐면 형이 쓰고 안 씻고 나서 아니 나 항상 물이 아니 나 어쨌든 알겠습니다. 우리 잠겨져 괜찮아. 어차피 숙소 다르잖아. 아니, 어차피 지금 대화가 안 되는데 1년 전까지 무슨 말을 해도 사실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물이 잠겨져 있어서 막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바로바로 가스레인지를 치워야 돼요. 지금 왜 간지러워요? 그래서 총평 중학생 or 고등학생 아 약간 그런 느낌 뭔지 알 것 같아요. 고등학생과 중학생을 보는 듯하다. 근데 그런 느낌이 있는데 로운이 애기 같죠? 네, 로운이는 반전 매력 떼구리 침대에서 안경이 귀여워요. 아, 침대에서 그 안경. 끼는 그 잠자리 안경이 있어요. 네, 아, 잠자리. 그 시력이 너무 나쁘니까 이제 알이 두꺼워서 눈알이 되게 작게 보여요. 맞아요. 인사경도 하나 있는데 그거... 제 안경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팬분들이. 저 영상으로 한번 나갔잖아요. 인성치 안경을 했어. 그리고 뭐 로우니 같은 경우는 총평이 조각상도 인간적이다. 헤이 조각상. 어 네. 주호 올 A야. 주호. 진짜 아니죠? 주호가 올 A. 와. 치네 치네. 이거 학점 4.3인가? 학점 4.3. 그렇지. 주호가 생활력 A. 근데 이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뭐든 만들어 먹는다. 아 뭔지 알지? 진짜 인정이에요. 맞아요. 뭐 S져도 돼 이거는 S. 자기 마음에 꽂히면 오돌뼈 치즈를 넣어서 막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만들어 먹고 지난번에 바닷가지 먹고 싶다고 해서 낚시하더라고요. 강으로 그 정도 강으로 리블까지 리블 네. 그리고 반전 매력에 왜냐면 겉으로의 보기에 비해서 그냥 초등학생이에요. 맞아요. 초등학생 대화하신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어린 대화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오케이 이렇게 있고 네 총평도 100초지 오케이 그리고 태양이 태양이 같은 경우는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생활력 면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본인 외모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아 좀 길어 시간하는 역에서 이거 다들 공감할걸요?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오 예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아 태양 씨요 네 태양이 춤 말고 너무 손이 많이 가. 아, 태양이는 그러면 춤을 추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손이 많이 가니까. 그리고 휘영이, 아 휘영이는 사실 약간 좀 애가 다크해서. 아니 근데 그런 애가 아닌데 원래 그런 척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괜히 지금 민망하니까. 안 돼, 형이가 원래 되게 밝은 친구예요. 원래 되게 귀여운 친구인데 약간 막 네, 일단 원래 좀 귀여운 친구인데 형이 다 배려놨죠. 그것도 맞는 말이야. 아유, 자기가 좋아 잘 따라. 기분을 나쁘게 해 막. 아 근데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둘이 되게 재밌게 잘 놀잖아요. 근데 그거 왜 싫다고 해요? 나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되게 땡깡 부리는 어린 친구를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기분? 근데 다원이 같은 형도 없죠? 있으면 안 되죠? 아니 근데 다원 씨 티키타카 되게 잘 맞아. 그러니까 다원 씨가 장난이고, 진짜 잘 챙기잖아요. 그냥 친해서 그런 거 친해서. 부러워요. 안 친하다고요? 친해요. 그리고 반전 매력 이것도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반전 매력이 A인데 왜 A냐? 너무너무 귀여운 백치미. 누가요? 썰 하나 풀어도 됩니다. 네, 너무 좋아요. 아, 누가 백치미예요? 풀지 마. 뭐 아무거나 제가 먹을까요? 좀 괜찮은 걸로? 그 내 건 좀 심각한 거예요. 좀 있었는데? 많이 심각한 거 같아요. 아티스트 뭐겠지? 뭐 태클모아 태산이라고. 아, 맞아요.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태클모아 태산이 아니라 끌모아 태산인데 이거를 잘못 얘기해서 큰 거 모아서 계속 커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 아, 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일단 말실수 모음집이 있을 정도로 제가 일부러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럼 되게 있어요. 제가 나중에 수담이나 이런 거를 맞아요. 특이하게 말하는 게 있지. 휘영이 말투로 형은 진짜 왜 그래? 맞아요. 그거 뭐죠? 어떻게 하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형은 진짜 왜 그냥 똑같이 말하면 돼. 그냥 형은 진짜 왜 그래? 이거를 아니 형은 진짜 왜 그래? 맞네요. 비슷하다. 휘영 씨 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차기 아이돌 라디오 MC로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저는 아직
네, 어렵죠. 아, 네, 목걸이 보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싶다. 하고는 쉽죠, 항상. 왜냐면 애정이 강하니까.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잘하니까, 진행을. 네, 그리고 신의하름역은 뭐 나름 괜찮은 것 같고, 총평은 나는 내 갈 길 간다. 아, 마이웨이군요, 맞아. 아, 찬이가 이제 제 실생활 계획부에서 제일 최하위예요. 예, 예. 낙제생. F가 두 개 그랬고, 네. 수업 다시 들어야겠다. 네, 생활력이 F입니다. F죠. 도와주세요. 태양 씨도 뭐 우리 찬이 좀 도와주세요. 찬이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잖아요, 또. 찬이는 뭐 요즘 찬이가 촬영 한참 촬영 중이라서. 그렇죠. 화이트 데이. 볼 얼굴 볼 타이밍에 항상 이제 집에서 힘들어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금도 사진을 찍었는데 네. 찬이가 좀 이번 촬영을 되게 잘 하고 있으니까 판타지 여러분이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주호 씨랑 태양 씨도 뭐 댓글이나 그런 거 읽고 싶은 거 있으면 네, 자연스럽게 읽어주세요. 오케이. 네, 다음 이제 다원. 네. 다원. 다원 씨 뭐 기대가 됩니다. 워낙 또 재밌게 쓰는 친구이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 저는 한 줄 평이 기대가 돼요. 아 저요? 예예. 예. 저는 그 빨리빨리 할게요. 네. 영빈이 형 생활력 B, 안전 매력 B, 시간 활용력 C, 이유는 운동한다고 하고 안 해요. 맞아요. 그리고 총평 운동해라. 결국 운동을 해라는 말이죠. 네, 운동만큼 운동 없대요. 그쵸 그쵸. 자 인성 생활력 Z 최악이에요. 진짜로. 왜냐면 제가 저는 애벌레인가요? 저희 숙소에 저 애벌레인가요? 저희 숙소에 신내 슬리퍼가 있어요. 근데 이 형이 일단 저 없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제가 발이 자꾸 튼대요. 나이가 들어서. 아니 나 캣터피야 뭐야. 아니 나이가 들어서 발이 자꾸 튼대요. 근데 발이 튼다고 제가 바세린을 자꾸 제 거를 자꾸 훔쳐서 바르더라고요. 근데 바세린 쓰고 안 쓴 척 놔두니까 저 다 아니까 그냥 가져라. 다시는 꿈도 꾸지 마. 내 거 가져가시면 이걸 줄 테니까 주고 그 바세린 바른 채로 슬리퍼를 신어요. 아 좀 찝찝하겠다. 이게 아니, 제가 그거... 신으면 늪지대에 들어간 것처럼 질척질척 거린단 말이에요. 아니 그건 없죠. 그건 미안해. 그건 미안해. 근데 그건 미안해. 생활력 일단 저 없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반전 매력 D. D. 왜냐면 저는 너무 많이 알아요. 이 형이 지금 어느 타이밍에서 약간 본인이 약간 이런 섹시한 느낌, 귀여운 느낌을 줘야 될지 다 보여요. 오늘도 약간 인텔리전트함을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리고 뭐 저희 행사했을 때 앉아서 했잖아요, 최근에. 거기서도 뭔가 자기는 춤을 되게 추고 싶다라는 걸 마음을 보이고 싶단 말이에요. 손으로만 이렇게 막 추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런 걸 약간 난 이제 열정은 있지만 지금 아파서 못하니까 이해해. 와. 이런 걸 보이는 거야, 본인이. 야, 진짜 이거는 우리는 다 그냥 제대로 네. 위키백과를 형이 해봐. 위키백과? 위키백과. 아, 위키백과요? 네,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시간 활용력. 이건 인정. 왜냐면 솔직히 두 마리 턱들 다 잡은 거잖아요. 공부, 뭐 연애. 연예계. 연예계. 공부 연예계. 예. 다 잡은 거기 때문에 총평 더 사줘. 아, 더 사달라. 네. 제가 네. 백날 100걸음 뛰어가봤자 1000걸음 앞에 있는 금수저는 못 잡습니다. 오. 아, 뭔 소리예요. 자, 그 정도 아니에요. 재윤 생활력 안 치워요. 나 안 치워? 근데 아. 그때 얘기하다가 장난으로 한 거예요. 아 맞네. 그리고 반전 매력 F. 둘 다 F야? 왜냐면 나도 F야? 되게 섹시할 것 같잖아요? 저는 섹시한 걸 기대해요. 근데 귀여워요. 자, 둘 다 F야. 총평 운동 잘 해보자. 아니 그렇지. 얼마나 말할 게 없어요. 아니 아니에요. 자 로운 생활력 Z. 아 생활력이 전체적으로 조금 아 솔직히 로운 생활력 말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아. 인정 씨만 주원 바쁘니까. 그러니까 로우시 생활력 같은 경우는 요즘 조금 저조하긴 하죠. 예. 하지만 단점 매력 B. 키 큰데 귀여워요. 아 그런 거 있습니다. 떼굴이라는 별명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시간 활용력 떼굴. 무대랑 연기. 아, 무대와 연기 두 마리 토끼를 잡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총평 연기 화이팅. 화이팅. 아 연기 화이팅. 총평 깔끔하네. 자 주호 생활력 A. 오. 깔끔해요. 주호 제가 알아요. 딱 정리해놓고 살아요. 주호 깔끔해. 짐도 많이 안 두고. 맞아요. 네 깔끔하게 딱 살기 때문에. 단점 매력 B. 랩 굿. 아 랩 굿. 랩 너무 잘해요. 시간 활용력 이거 좀 B예요. 아쉬운 B. 아. 항상 바빠요. 그리고 총평 주호 너무 busy. 주호 너무 바쁘다. 너무 busy. 태양 생활력 B. 와. 잘 살 거예요. 아마
뭐라고? 잘 살 거예요. 혼자 스스로? 네. 아니 왜냐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저. 아. 그리고 반전 매력 B. 춤 너무 잘 춰요. 잘 추죠. 진짜로. 시각 활용력 B. 뭔가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바쁘게 뭘 찍고 있어요. 맞아요. 이번에 영상도 엄청 길게 찍고. 맞아요. 네. 그거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옛날에 그 유세윤 선배님 그 비디오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 찍었잖아요. 아, 네. 그런 되게 약간 혼자서 이렇게 뭔가 심취해서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사기팔이하고 네. 네. 그게 정말 인상이 깊었고. 감사합니다. 귀엽게 봤네요. 품평 잘 하고 있어요. 잘 봤어요. 그리고 휘영 씨 제트 생활력 없어요. 얘도 없어요. 생활력. 아 생활력이 없어요? 네. 없고 제가 항상 챙겨줘야 되는. 같은 애벌레가군요. 반전매력 A 플러스. 오 반전매력 최초로 지금 와, A 플러스. 와 A 플러스. 얘밖에 없어요. 와 뭐야? 왜냐면 이거 진짜 편애가 아니라 얘가 항상 이렇게 밖에서는 뭐 아이돌 라디오 갈 때마다 막 센 척하고 이렇게 막 정말 강한 척 하지만 실상은 정말 갓 이렇게 까낸 하얀 계란처럼 너무 귀엽고 본인이 그 귀여운 야, 이거... 거를 인정하기 싫을 때 나오는 그 잇몸을 억지로 참는 느낌이 너무 귀여워요 저는 진짜.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워서 A 플러스 좋고요. 그리고 시간 활용력 왜 맨날 밤낮이 바뀌냐 제트. 아 몸에 안 좋잖아요. 피부도 막 여드름도 나고 하니까 여드름약도 제가 막 따로 주고 그러고 하네요. 좀 일찍 자. 송평 너무 괴롭히고 싶다. 네 찬이 생활력 제트 진짜 없어요. 아니 없었어. 이거 어디 많이 본 거 아니야? 아니 없었어요 진짜 없어요. 찬이도 없고 반전 매력 이건 찬이 형들이 잘 챙겨줬으면 좋겠고 반전 매력은 A 춤 잘 춰요. 섹시 1장. 오. 아 2장 할게요. 여기는 지금 찬이가 없으니까 1장. 오 섹시 가이. 시간 활용력 Z 쿼드. 아 Z4. 네 이거는 먹금 할게요. 왜요? 시간 활용력이 지금 Z가 4개. 얘는 너무 자요. 좀 더 저는 찬이가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너무 많이 자고 뭐 좀 이렇게 건강하게 삶을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너무 피곤해하니까 저는 그게 속상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좋아 잘 갔습니다. 그다음 네. 누구? 정이야. 정이가 없으니까 저는 정말 냉철하게 아주 스피디하게 어쩌겠어요. 있어. 네. 자 일단 영빈 생활력 B. 저 정말 냉정하니까 여러분 기준으로 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전 매력 B 플러스. 그러니까 가끔 정말 예상치 못한 걸서 되게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 영빈이. 네 영빈 씨. 그리고 시간 활용력 B. 되게 나름 계획적이에요. 뭔가 시간이 나오면 자기만의 취미생활을 갖는다는 것도 정말 좋은 거고 또 되게 계획적으로 사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시간 활용 잘해요. 맞아요. 진짜. 진짜 잘해요. 자 그리고 인성 생활력 B. 근데 여기는 좋게 좋은 B는 아니에요. 앞으로 아이돌계의 꿀빙이가 되겠습니다. 반전 매력 A. 이건 매력 덩어리다. 아, 매력 덩어리다. 그리고 시간 활용력 C. 설명할 수 없어요. 시간 활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 재현 씨 생활력 A. 생활력 갑이라고 썼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정말 운동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재현 다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정. 그리고 반전 매력 B. 매력은 있습니다. 확실히 시간 활용력 계획적이라고 생각해서 넘어갈게요. 다원 씨. 생활력 A, 뭐 자기 관리는 뭐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잘해요. 맞아요. 그거 되게 괜찮아요, 나름. 반전 매력은 C, 왜 C를 줬냐? 어차피 잘하는 거 다 알잖아요, 무대에서. 그래서 굳이 표현을 안 했어요. 그리고 시간 활용력 B, 이것도 되게 그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잘 알아서 나가서 하잖아요. 아, 되게 두루뭉실하게 정확하게 쓰셨네. 좀 시간이 없었나 보다. 나는 그걸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쓴 거야. 어, 뭐야. 한 시간 가까이 쓴 거야. 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 자, 로우님. 순서대로 B, D, C인데요. 그냥 한숨 쉬는 거밖에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태혁 씨. 로운 씨는 뭐 생활력 그냥 그래요. 하나만 말해주세요, 하나만. 그래, 잘하면 좋은 거. 좋은 거 하나만. 현실 친구네, 진짜. 좋은 거. 하나. 네. 뭐든. 아, 키가 크잖아요, 일단. 그죠. 그래서. 어디 있든 찾기가 편해요. 그런 장점은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와서 말하지만 좋은 장점.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중3 때 만났는데 이 친구를 네. 그때 저보다 작았어요. 그래요? 근데 그때 나보다도 작았잖아. 너 그때 없었지 진짜. 그치. 근데 갑자기 컸어요 어쨌든. 그리고 태양 씨 생활력 B 플러스. 감사합니다. 부수적으로 근데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 왜냐면 일단 숙소가 다르기 때문에 어 뭐하고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 연습을 또 많이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프로 아 근데 그 어떻게 소식이 왔냐면 인스타나 어디서 몸을 춤을 추던지 어디에서 갑자기 혼자 막 익선동에 나왔다가 저쪽에 나왔다가 맞아요. 막 그러고 있고 반전 매력 동일동입니다. 그런 매력이 있어요. 눈이 깊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 매력이 있어요. 네. 뭐 하는 거지? 그리고 시가호령역 A+ 이거는 네. 어 어떻게 보면 진짜 영상도 편집하고 이럴 줄은 누가 알겠어. 혼자 다 하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좋고 그리고 휘영 씨. 휘영 씨는 제가 여기서 좀 수정을 할게요. 왜냐면 이때부터 저도 지치기 시작했어. 아, 처음부터 지쳐서 사실 막 썼거든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해요. 네. 힘들하면 생활력 D를 드렸어요. 왜냐? 연락이 안 돼요. 아, 휘영이가 10번 전화하면 한 번도 받으면 감사해요. 전화 좀 받아 줘요. 알겠습니다. 사실 안 받냐. 또 이게 서로 삶 그 시간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잘 엇갈리나 봐요. 원래 서로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부재중 전화가 떠 있으면은 잘 전화를 안 거는 편이어가지고 얘는 전화를 안 걸더라고. 예의 없긴 하네요. 형 때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휘영 씨 반전 매력은 물음표예요. 그냥 판단 불가하다. 아 그래? 네. 그리고 시간 활용력 잘 몰라서 그냥 B라고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연락이 잘 안 돼. 아는 게 그리고 차리면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S+ 줬습니다. 아니 왜 모르는데 S+? 뭐라도 전설의 카드군요. 자 뭐라도 좋은 게 있으니까 화이트데이도 아. 하고 또 열심히 하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냥 S+. 그냥 열심히 해라. 와. 네. 오케이. 좋은 시가 들어갔습니다. 네. 확실히 래퍼가 덥네요. 네. 깔끔하게. 다음은 투양 씨. 네. 대학이 얼마나 빠르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되게 무난하게 했는데. 태양 씨 오늘 태양 씨가 궁금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일단 영비 형부터. 태양이가 또 냉철해요, 여러분. 냉철. 아니 냉철. 일단 영비 형부터 하자면 일단 등급 생활력은 D, 리더다운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오. 왜냐면 생활할 때 아우라가 다르더라고. 아니, 확실히 경험에서 그 네. 나오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컵 하나를 주어도 난 리더야. 이게 딱 보이기 때문에. 네? 그냥 멋있어. 그게 뭐야? 그냥 멋있어. 멋있다는 뜻이에요. 까는 것 같은데. 컵을 줄 때. 그냥 멋있다는 뜻이에요. 뭐 반전 매력은 한결 같은 매력이라고 썼고 시간 활용력은 D+, 계획적이다. 아이고 총평은 리더다운 본보기를 보여줌 형짱이야. 어 감사합니다. 영빈 씨가 진짜 시간 활용은 제가 네. 살면서 본 사람 중에 정말 탑 살만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인성이 형은 생활력 이번엔 C 드렸어요. 왜냐면 요즘에 전반적으로 엉망이다. 왜냐면 요즘에 그쵸, 어떻게 본 건데 저를 이거 투로예요. 요즘에 형이 생활력이 있을 수가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잖아요. 아, 네. 한 달간? 어디 가는 거야? 그래서 C 드렸고 말라? 반전 매력 A 드렸습니다. 다양한 매력이 너무 넘쳐서 어, 나 매력? 그래도 A 하나 더 나왔어. 매력 좀 많아요. 시간 활용력? 시간 활용력은 그냥 뭐 모르겠다. 총평 귀여움 귀여움으로 했고요. 재윤이 형은 생활력 A 좋습니다. 오, 나 생활력 좋아. 네, 정말 정말 부지런한 형하고 엄지척 하나 좋고요. 원래 경상도 사람들이 생활력 좋아요. 어, 진짜 생활력 좋아. 반전 매력 뭐 요즘 재밌음 그리고 시간 활용력 꾸준한 계획러라고 했고요. 혹시 뭐가 재밌어요 요즘? 아, 오, 네? 어 잠깐만 뭐야 이 분위기? 뭐라고요? 저 뭐가 재밌어요 요즘? 형이요? 그냥 막 쓴 것 같은데. 아니 형 그냥 재밌어요 보면. 아 그래? 그냥 재밌어요. 그냥 재밌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총평은 멋진 바디하고 왕자 그려놨고요. 왕자. 네. 생활력 다원 형. 예. 생활력 A. 아, 와. 생활력은 진짜 인정. 정말 되게 바쁘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써놓고 엄지척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반전 매력 A. 와. 재밌다 하트. 와. A가 두 개야 벌써. 와. 시간 활용력 B. 와. 게임할 때 집중한다 귀엽다. 와. 다재단 총평은 다재다능 매력러. 상효야 게임하자. 상효야 오늘 몇 시간은? 또 게임 뭔가요? 에이? 어? 어 전화 왔나보다. 저요. 네 여보세요. 즉석 전화 연결이야? 뭐야? 아 잘못 울린 거래요. 아 잘못 울렸나 봐요. 죄송해요. 알람이 울렸나 봐요. 누군가의 전화가 울린 걸로 하겠습니다. 어 깜짝 놀랐어. 죄송해요. 저 진짜 상효인 줄. 나도 그래서 미리 짠 줄 알았어. 와 그러면 진짜 반전 드라마 아니야? 상효 오늘 가는? 네. 이어서 로운이 형 한번 해볼게요. 로은이 형 생활력 A+ 좋고 요즘 되게 열심히 생활해서 A+ 좋습니다. 그리고 총평 리스펙이라고 했고요.
태양이가 전반적으로 근데 점수대가 좀 높긴 해요. 네 맞아요. 전반적으로 높아요. 주어 생활력 A. 오. 반전 매력도 A. 오. 시간 활용량 B. 오. 감성이 고장났다. 높아. 아. 청평. 주호는 요즘 귀엽다. 아 귀엽다. 귀염. 생활력 C. 졸릴 때는 제어가 안 돼서. 너도 생활력 별로다. 그럼 둘이 그런 거 같아. 둘이 같이 살면 너무 별로다 생활력. 졸릴 때는 제어 불가. 그리고 반전 매력 A 좋고요. 그냥 고양이 따서 양이라고 적었어요. 귀여워서. 시간 활용력도 A고. 너 저희 이거 할 때 뭐 했지? 네? 아니야. 그리고 총평 멋지고 귀여운 동생이라고 했고요. 우리 찬이. 마지막 찬이. 찬이야 보고 있지? 찬이 생활력 A. 찬이. 왜요? 생활력 A. 왜냐하면 요즘 생활력이 있게 살아요 나름. 찬이가. 아, 생활력이 있어. 네 정말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전 매력 B. 요즘 많이 큼. 많이 컸죠. 그리고 시간 활용력도 B. 있어. 당구 치러 가자 라고 했고요. 어. 당구 뭐 당구 쳐요? 어 그럼요. 몇 쳐요 그럼? 하나도 못 빼요. 27걸? 22요? 하나도 못 빼요. 총평은? 야 나 57인데. 총평은 찬이 화이팅이고요. 아까 그 로운이 형 그 말할 게 있었는데 반전 매력 D 줬어요 로운이 형. 왜요? 반전 매력까지 있으면 불공평. 아. 와. 야 이 시대의 마지막 로맨티스트네요. 야. 네, 일단, 너 말하는 게 재밌어. 재밌다. 나 재밌어. 일단 뭐 이렇게 됐네요. 네. 어 오늘의 막내 키워드가 나 지금 좀 흥분돼. 왜냐면 옆자리에서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 아 그리고 지금 케이크 안 부냐고 하시는데 아까 처음 시작부터 들어가시고요. 다시 되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불었어요. 처음 불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저는 이거 쓸 때 약간 네. 제가 교수라고 생각하고 담당 교수라고 생각하고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읽어볼게요. 이루지 못할 꿈을 여기서. 그럼요. 여기서라도. 여기서라도. 네. 영빈이 형은 일단 생활력은 C 플러스 들었습니다. 와우. 되게 낮네요. 제가 좀 높지가 않아요. 평균 자체가. 어지르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 소란스럽다. 소란스럽다고요? 팀 보다가 혼자 깔깔깔 웃을 때가 있어요. 근데 잘 때 그러고 깜짝 놀래거든요. 반전 매력은 물음표 썼어요. 똑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측정을 할 수가 없고 시간 활용력은 C 마이너스 들었습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고 총평은 이제 뭔가 되게 그나마 팀에서 중심이 있는 형이고 리더이기도 하고 해서 게임이었다면 시작의 NPC지. 오 그래도 NPC면 굉장히 그쵸? 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인데. 아 진짜 중요한 역할이죠. 네. 감사합니다. 인성이 형은 생활력 C 마이너스. 조금 귀차니즘이 있는 편이다. 반전 매력 B. 진짜 반전이라서 말을 못한다. 뭔데? 아니 그건 뭔데? 아 이때 쓸 때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반전이. 나도 알려줄까? 내 머릿속에 몇 개 있긴 했어. 시간 활용력은 D. 침대와 한몸이다. 아. 총평은? 총평 없네요. 데뷔했을 당시에는 대학생 오빠 같은 스타일이었잖아. 아, 그 느낌이. 대학생 훈남 오빠. 지금은 이제 대학원 오빠. 아 그건 뭐야 도대체? 좀 올라갔구나. 그쵸. 재윤이 형 생활력 B. 오. 반전 매력 B. 야 휘영이한테 시간 활용력 B. 야 총평. 캡틴 아메리카를 꿈꾸는 듯하다. 하고 싶은 말. 토르 또. 네 토르 좋아하고. 햄식이요? 하고 싶은 말 있지 않았어? 아니 왜냐면 재윤이 형 워낙 뭐 본인 이렇게 또 꾸미는 걸 좋아하고 멋있는 그런. 댄디남이죠. 댄디남. 단디남. 네, 그럼 다원이 형으로 넘어가서. 아 너도 나 좋아하고 나한테 너무 후하게 이러지 마. 나한테 뭐 A 좋아해. 야 A. 아 약간 얘는 생활력 무릎 들어봐. 생활력 무릎표 드렸어요. 일단 생활을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제 기준에서. 생활을. 반전 매력 S 드렸습니다. 아. 얘는 아니 휘영이한테 S면은 다른 사람한테 트리플 S야. 반전 매력 전공하셔도 되겠네. 얘 나왔으면 탈퇴해요. 야 한 줄 평 적었어요. 로또 사야겠다. 되게 웃기잖아요. TV 같은 걸 보면은 근데 화면보다 더 미쳤다. 그러니까 그게 화면에서 안 보이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못하는 거지. 이건 방송이라서. 아 그 훌륭해. 그 진짜 그러니까 멤버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이상형을 볼 수 있잖아요. 진짜의 미침이 안 나온다. 근데 S면은 엄청나게 S면 위험해요. 이게 정말 안 좋은 쪽으로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순수 미침.
얘 저어서 울어요. 시간 활용력은 물음표. 네, 진짜 모르겠어요. 형이 시간을 활용하는 건지. 총평. 아, 기가 차. 총 뭔가 그러니까 게임 중에서 메이플 스토리가 있는데 작품인 줄 알지만 실상은 리본 대신다. 아, 그러니까 끝판왕 보스인 것 같지만. 네. 실상은 리본 돼지. 귀엽다 귀엽다. 리본 돼지가 레벨이 몇이죠? 7 정도 될 거예요. 아 리본 돼지가 10. 나 크발이야. 10이야. 아 크발 좋지. 크리스 말로. 그래. 네. 로운이 형은 총평만 읽어드리면은 내성적인데 키가 크다. 아 그렇죠. 진짜 내성적인데 키가 커요. 네. 못한 거. 내성적인 외향적인 키가. 네. 이런 거 좋아. 이런 제대로. 나한테 칭찬. 주호요. 생활력 F. 와, 오, 네. F요? 어, 최초, 최초다? 최초. 이거 도전 아니에요? 야, 주호가 F면은 제 생각에는 최초다. 되게 저한테 밤낮이 바뀌었다고들 많이 하셨는데 바이오리듬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바이오리듬도 알아. 그냥 생활 패턴이 없어요. 그냥 원할 때 바뀌는 패턴이 있어요. 반전 매력은 10플러스 드렸어요. 어, 좋네요. 귀엽다. 근데 Z에서부터 생각하면 꽤 높은 거예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어쨌든 근데 F가 최하위 등급이에요. 휘영이가 아, 저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줬다는 건 전 좋게 봐요. 시각 활용력은 D. 계획적인 것 같지만 조금 허술하다. 최악이네요 정말. 총평. 세상은 나의 것. 인편. 나보다 등급이 안 좋아요. 내가 뭐 실수한 거 있나? 아니야. 형 좋은 편이야 근데. 어. 태양형. 야, 뒤 뒤부터 거의 정면이었어. 네가 뜻을 잘한 말해. 이거 태양형 생활력 F. 반전 매력 A 마이너스. 시간 활용력 C 마이너스. A가 있다 그래도. 네, 그냥 A 마이너스만 읽어드릴게요. 그냥 소심하다. 아. 총평 소심해. 반전 매력. 찬이 찬이로 넘어가면은. 끝이야 태양이. 네. 생활력 F. 반전 매력 D 플러스. 시간 활용력, 시간 활용력 F. 일단 생활력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친구는 생활이 좀 불가한 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럼 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못 하잖아요. 근데 찬이 잠이 많아서 아직 맞아요. 네. 아, 그러니까 되게 혼자 있는 걸 즐기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보기가 어렵죠. 반전 매력은 D 플러스를 준 이유가 좀 몸이 어른이에요. 몸이 많이 컸군요. 아 진짜 좀 뭔가 그게 막 느껴져요. 막. 어른이 된다고 되고 있다는 게. 찬이? 네 가끔 진짜 와 장난 아니야. 산짐승 보는 것처럼. 그 정도라고요? 네. 산짐승 그 정도로? 형평은 이제 제일 소심하고 네. 그렇다. 전반적으로 뒤에 두 분이 약간 그러니까 굉장히 제일 가까운 곳에서 보는 분들이라서 제일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밖에 없는 게 이 친구가 정말 멋있고 정말 아름다운 매력을 가진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네네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좋게 보이고 그래서 결론은 본인이 이제 크림슨 달로인가? 아 솔직히 저를 너무 좋아하죠. 좋아하는 것 같아. 오 이거 다음 뭐로 넘어가면 되죠? 네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넘어가면 부끄러워. 다 했나요 저희 이제 그러면? 네. 자 이제 저희가 또 준비한 또 코너가 있는데 네. 게임을 또 해야 돼요. 아 게임을 해. 네 게임은 여기 옆자리에서 자리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게임 자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저희 젠가 할 거예요 여러분. 야 제가 이거 진짜 먹을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늘 패배처럼 말해 길을 닫도 주인공은 너 자신을 헬스 준비 우리 찬이도 게임하고 싶다. 진짜로? 그늘 패배처럼 말해 방송인데 괜찮아요. 안녕. 아 다원 씨가 찍는 거예요 지금? 네. 야야야야. 야야야야. 앞에 젠가 보이시죠? 네. 야. 네, 젠가를 뽑으시면요, 여러분. 야. 저희가 미션을 적어놨어요. 우리 판타지 여러분들이 해줬으면 좋겠는 미션을 저희가 저희 젠가에 적어놨으니까
한 분씩 빼서 그 미션을 읽고 미션을 수행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요즘 그거 짤 기억나세요? 제가 옛날에 저희가 이제 다른 데 공연 나왔을 때 우리 젠가 게임 할 때 보통 하나씩 뽑잖아요. 예. 네. 저는 하나를 밀어서 전체를 움직여서 했던 거 기억나요. 아~ 그게 요즘 또 많이 이슈가 됐어요. 아, 그래요? 제 안에서는. 제 안에서는. 이거 진짜 합치했어요. 우와. 어 이상해요. 제가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 뭐야? 여러분 저 노래 하나 불러줄게요. 우리 노래 중 하나 말해줘요. 네 이거 할게요 젠가. 오케이. 빨리 이거 하세요. 네, 일단 그러면 형도 해야지 벌칙 받는 건데. 아니 저도 할게요. 저도 할 때 할게요. 네, 네, 네. 혼종이 탄생했어요. 바로 시작하시죠. 네 가위바위보 할까요? 네.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잠시만요. 그냥 끝에 사람들끼리 가위바위보해서 이렇게 그래요. 돌아갈지 이렇게 돌아갈지 한 개. 와. 자 그러면 다원 씨 대 인성 씨 가위바위보 하세요. 좋다.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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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먼저 인성 씨부터. 아 인성 씨부터 할게요. 네. 네. 이게 어디를 뽑아야 돼 지금? 그 이게 여기 밑에 위에 네 개는 못 뽑는 거지? 아니요 아니요 아무거나 뽑으셔도 돼요. 이거를 뽑아야 돼요. 위에는 안 돼. 아 왜? 위에 네. 맨 위에는 안 돼. 맨 위에. 아 나 젠가 안 해봤어. 뽑아서 올릴까요? 오케이. 네. 강원 씨도 나와달래요. 아 예. 저도 할 때 할게요. 이게 가운데 거를 뽑아. 네. 미션을 보여드리고. 어 처음부터. 미션 뭐예요? 이렇게 달리는. 아 미션 뷰티풀 라이트 짧게 불러주기. 오케이. 아 미션이 기억 안 나죠. Beautiful light, beautiful light, beautiful light, beautiful light, beautiful light, beautiful light. 라는 노래입니다. 와. 처음에는 그걸 가볍게 갈게요. 네 여러분 규칙이 하나 더 있어요. 만약에 뽑으시다가 쓰러뜨리시잖아요. 그러면 벌칙이 있습니다. 오. 세 개를 뽑아서 미션을 수행하셔야 돼요. 에? 그게 롤이네요. 세 개 다? 네네네. 자, 저 갑니다. 네. 세 개면은 진짜 힘들어. 저번 그 짤처럼 하고 싶은데 사실 그게 아우르고 젠가를 잘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무난하게 갈게요. 주호가 젠가를 잘해. 자, 전체 야자 타임 1번! 부르르르기! 1번, 1번. 1번 준비 시작! 영민아. 왜 갑자기 나한테. 내 밑으로 다 조용히 해. 저기 형님 오늘 뭐 있으십니다? 조용히 해. 야 조용히 하래잖아. 조용히 해. 너 나랑 동갑이야 임마? 너 형이야 임마. 내가 형이에요? 아 내가 형이야. 인성아 노래 한번 불러봐. 사랑한다는 그 말. 인성아 이제 한번 불러봐요. 인성아. 여 너 너는 뛰쳐나가 거리를. 인성아 이제 춤.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야 다원이. 네? 물구나무 여기. 물구나무요? 물구나무 여기. 여기서 하면 창문 부서질 텐데요. 맞아요. 여기 위험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해. 아니, 여기서요? 그냥 공중에서 해. 공중에서. 재현아 운동한 것 좀 보여줘. 아 운동이야? 어. 어 운동이야. 형 그건 안 될 것 같아. 아니 여러분 좀 될 만한 걸 말해보세요. 자 1번 끝났어요. 아 빠르네. 어 재밌네요 야자타임. 야자타임 이거 한 줄면 이게 안 올려? 어 아 올려. 이게 야자타임이 어려워. 다원 씨도 가끔 얼굴 보여달래요. 아 네. 아! 어. 뒤에! 아 너무 웃기네요. 아, 왜 그래요 진짜? 왜 곤란하게 만들어요? 일단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빨리 원상복귀를 하고. 아 근데 다원씨가 이거 카메라 무빙 좋았어요. 그냥 멤버가 말할 때마다 제가 다원씨를 찍어줄게요. 너무 좋았어. 저 뽑았습니다. 네. 사과머리 하기. 사과머리 하기 지금? 와 사과머리 지금? 와 준비한 아니, 이거, 사과 머리 아니야? 이거 해주시는 겁니까? 아, 사과 머리 올리는 건가? 아아아아 사과 아 이거 던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올게요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태양 씨 거울 보고 잘 하고 잘 올게요. 자 그 다음 재윤 씨 쓰러뜨리면 3개 미션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쓰러뜨리면은 이 게임이 끝으로 끝이에요. 어 그래요? 네 왜? 그 원래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이거 기다리는 동안 제가 노래 불러줄까요? 어 불러주세요. 뭐 불러줄까요? 부르고 좀 이렇게 좀 와보세요. 제대로. 어, 여러분 제가 노래 불러줄게요. 야, 나 이거 잘하는 것 같아. 어, 칭찬 감옥에 갇히기. 와, 재윤 씨 칭찬 감옥 지금부터 시작하나요? 예. 재윤 씨 엉덩이 너무 예뻐요. 재윤 씨 잘 생겼어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햄식이 같아요. 석호필, 석호필. 나는 형 형의 그 뭔가 추진력은 진짜 인정하는 편이야. 추진력? 응. 재윤 씨 서울말 잘 써요.
나는 재윤이한테 늘 고맙지. 재윤 씨 노래 잘해요. 맞아, 노래 진짜 잘해. 명문대. 난 진짜 멋있다 생각. 그리고 형은 진짜 대단해. 재윤 씨 게임 잘해요. 재윤 씨 땀이 좀 많아. 재윤 씨 점이 있어요. 여기에. 그 진짜 아니에요. 재윤 씨 운동 잘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재윤 씨 벤치가 더 깊어졌던데. 아유 감사합니다. 거기에 동전 한 20개도 올라간다고. 20개가 재윤이 약간 내 워너비. 아우. 어 태양이 왔다. 아 사과머리다. 사과머리가 지금 야자수 돼요. 야자수 됐어요. 그럼 이거 게임 끝날 때까지 하고 있는 거? 아 그럼요. 아니 오늘 퇴근해서도 다음 행사까지 이러고 있어요. 끝날 때까지. 자 그러면 영빈이 형. 네 저 하도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요 다음 시? 아 이거 이렇게 해놓은 건데 제대로. 아 진짜요? 쓰러질까 오래 해야 되니까. 인성이 숨소리. 아니 왜 이렇게 끊어? 숨소리 들린다. 오 건드리시면 안 돼요. 오. 오! 숨소리가 너무 크다. 코끼임 들린다. 이게 제가 들어볼게요. 이렇게 재윤이가 정확이라는데요? 오! 내가 먹을 정확. 미션을 재윤... 네? 아! 재윤씨가 정확이 그냥 제 머릿속에서 영빈이 형이 했으면 좋겠는 거야? 저는 뭐 영빈이 형 애교 보고 싶습니다. 아 그거요? 네. 우와! 진짜 보고 싶은데. 이거 진짜 보고 싶어요. 아 이거 한번 뭐 이거 이제 못 봐요. 20대 후반이면 지금 보고 싶어요. 아 뭐, 뭔데요 뭐? 똥따따. 아 그거 말고 지금 제가 밥 먹었으니까 셋짤 저희 셋짤이에요 이거 해주세요. 아 3살이에요. 오 마이 갓. 영빈이 셋짤 됐어요. 아 다른 파급적으로 연구하는 거 없어요? 네? 다른 파급적으로 연구하는 거 없어요? 카메라 고정합시다. 고정. 없는데요? 제가 아 제가 여러분 카메라를 고정하고 올게요. 해달라는 댓글이 좀 있어서. 고정하세요. 너무 흔들린다고. 고정하시옵소서. 아, 네 그럼 저 세 살 됐어요 할게요. 네. 네. 이유식 주세요. 이유식 주세요. 괜찮다. 괜찮다. 오 여러분 캡처하셔야 돼요. 오 조심. 오 이거 넘어뜨리면 걸리는 거예요. 할게요. 저기 솔루트 안 먹어요. 이유식 주세요. 판타지 저희 세 살 됐어요. 다시. 이거 제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이건 기본 베이스고. 판타지 저희 세 살 됐어요. 오케이. 알겠어. 왜? 잘했어. 1등은 됐어요. 아니야 형 안 힘들게 할게. 자 형아 해리. 해리 마을이라고 있어. 야 뭐 봐서 알아? 에이 나 같으면 그냥 확 뽑는다 진짜. 어? 그래도 내가 뽑았지 않아. 사이드를 뽑고 있어. 맨날 맨날. 와 긴데? 오! 와우! 그러면 저희가 휘영 씨 제외한 저희가 세 개를 고를까요? 오케이. 여기서 안 보인 것 중에 뽑아서 이 끝에 거 안 돼요? 아, 예. 네, 여기서 세 개 정도 골라서 하는 게 낫겠죠? 끝에 거 원래 네. 자. 아, 일단 제가 하나 골랐으니까 두 개를 뽑아주세요. 아,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제 뽑힌 벌칙이 있습니다. 아, 됐어요. 아, 그거 하루 세 개 거예요. 이거 하고 세 개 넣어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저 휘영이가 제일 싫어할 만한 그러니까 거. 이거 내가 뽑힌 거 여기서 하면 세 개 나요. 이거 포함해서 세 개. 뭔데? 이거 좋아요. 난 이거 좋아. 이것도 좋아. 아, 이게 아니죠. 난 이게 좋아. 제일 좋아. 좋아요. 이거 멤버들이 뽑아도 그래. 되나? 이것도 좋고요. 이거 내 뽑아야지. 그래? 뭐 재밌는 거. 아, 저 정할게요. 이것도 괜찮은 거.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좋은데. 이거 어때? 이것도 괜찮은 거 같은데. 아, 이것도 좋아요. 끝이 안 날 것 같아. 어, 재밌겠다.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아니, 어차피 이거 하면 끝이잖아. 그러면 되지. 지금 들고 있는 거 봐봐. 이렇게 이거 중에 세 개 뽑자. 아 이거 네. 이거 빼고 그러면은 아 세 개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제가 이거 하고 두 개 더 하기. 아 솔직히 다섯 개? 어? 예. 괜찮아. 내 건데. 그러면 아 그럼 이렇게 두 개? 알았어요. 이렇게 두 개를 했는데 하나는 전 멤버에게 뽀뽀 받기. 이거 태양 씨가 뽑은 거야? 미쳤나 봐. 그리고 제가 뽑은 건 과반수 멤버 웃기기. 네, 과반수 멤버니까 하나, 둘, 셋, 넷.
뭐 3명 이상 웃기셔야 돼요. 이거 그 기억나? 내오실 때? 내오실 때 니 형들을 뽑기 위해서. 그래 그때가 제일 귀여웠는데. 내 형들은 그때 강압 쪽이었어. 그럼 휘영씨가 뽑은 건? 아 쪽이야 또. 와 휘영씨가 뽑은 건 아련한 표정 짓기예요. 아 그러면 아련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저희가 뽀뽀를 할게요. 아. 야 그래도 뭐, 벌칙 두 개 합쳐주지 마. 치워서 그대로 해줘봐요. 난 죽어. 그러면 빨리 진행해볼까요? 아 저부터 할게요. 이게 뽀뽀 보는데 방송 이거 심이 괜찮아요 이거? 근데 뽀뽀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안 생각하는구나. 뽀뽀가 되지 안 돼? 어디에 받고 싶어요? 거기에 해드릴게요. 저요? 네. 아니 우리가 정하는 거지. 우리가 정하는 거지. 아 그거는 그건 타협을 하자. 그럼 나는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지. 아 나 갈등. 알았어. 아 아련하게 해요 빨리. 아 이거 아련한 표정 짓기 빨리 뽑고 아련한 표정 지으면서. 아 아니야 표정 지워봐. 근데 아련한 표정 없으시면 뽑고 다시 처음부터요. 아 그건 안 되죠. 알았어. 웃으면 내가 하고 싶은데 하면 되는 거죠? 네네. 내가 하고 싶은데 어디서 아련한 표정을 지워. 빨리 되죠. 아니면 아련해요 지금. 사약 마시기 직전 같아. 와! 아니 뭘 왜 이런 데다? 아니 그거 박으면 안 되지. 아니요. 이럴 거면 나 이거 안 해지. 이거 미션. 아 가족한테도 할 수 있는데 하란 말이야. 알았어. 왜 못 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런 게 어디 있어? 빨리 가만히 있어. 형 씨. 목 옆에. 네. 가만히. 아. 아 빨리 놓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련한 표정을 지어. 아 지금 아련해. 아련하게 해 아련하게. 아 빨리 해. 네가 만들어 줘야 내가. 네가 피하니까 그런 거지. 그래. 너 가만히 있어. 받아들여. 목까지 막아. 목까지 막아. 야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태현 씨. 아 빨리 할게. 이거 태현 씨가 뽑은 거잖아요. 아. 야 태아 끝났어? 끝났어요. 왜? 간단하게. 아 그래? 하지마 아는 것처럼 망쳐야 하지마 아는 것처럼. 왜? 야 멤버의 사랑이야. 그래 너 너무 아! 알았어 왜 가만히 있어. 했어. 다리는 왜 버려. 아 진짜 소름돋아. 다리는 왜 버려. 자 인성 씨 먼저 다오시죠. 너 나 먼저 할게. 나는 그 간단하다 할게. 와 다오 씨 기대할게요. 인성이 아니, 왜 앞에를 봐? 약간 바지를 일로 와서 이렇게 와 하니까. 아니 인성 형이 제일 사랑이 많은 거 아니지? 아 나는 그지 볼 뽀뽀. 잘했어. 아 다원이만 남. 잘. 이거만 비춰줘 이거 빨리. 아 와, 진짜 지금 셔 다셨어요. 눈에. 아 뭘 눈에? 아 눈에 봐봐. 준비됐으면 근데 진짜 냉정하게 지금 앞에 심사위원들이 있으니까 이건 냉정하게 판단. 둘, 넷, 여섯 분 되세요. 아 내가 멤버는 웃길 수 있어. 야, 그건 안 부끄러워. 근데 이분들 앞에서 하는 것까지. 예, 얘는 진짜. 야 너. 야 그러면 판타지 얘기들은 미션을 왜 보내줬어?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생각한 거는 판타지 우롱한 거야. 와. 야 그러면 뭘로 웃겨? 내가 뭔가 혹시.
웃겨본 적 있는데 내가 없어. 그때 내 오실 때도 한번 웃겨달라고 했을 때 네가 그랬었어. 어 뭘로 웃기냐고. 근데 하긴 하더라. 그러니까 그때 다 봤는데 보면 볼 수 있고. 근데 3년 지나서 보니까 웃기다. 근데 이런 모습 우리가 보고 싶었어. 맞아. 보여줘. 아니 자신감 있어. 귀엽잖아. 내 애기인데. 그러면은 그냥 귀여운데. 뭐 약간 좀 그 그걸 뭐라고 하죠? 판타지가 봐봐요. 우롱했다 휘영아. 와, 아니 너 진짜 이건 좀 그거 좀 틀어주세요. 일렉 사운드의 음악 같은거나 좀 그런 거. 일렉트로닉. 네, 일렉트로닉 음악 하나 틀어주세요. EDM이요 EDM. 예. 그가 웃기는 장르는 상관없는데 괜찮아요? 그 노래 틀어도. 제가 하나 도움 줘요 노래? 아니 어떻게 뭐 하긴 해야지. 동색을 또 알았어요. 아 근데 이걸 뭐 판타 이러서 살 건데 판타지 분들이 다 보이시겠죠? 바로 나오는 노래가? 그 일렉이 아니냐. 그런 거 들어주세요. 만만하니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뭔가 좀 더 그 너튜브에 가사 EDM, 없는 거 EDM 치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가사 없는 거. 가사 없는 EDM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 본격적으로 보여주려고. 이러고 아 오케이. 아 지금 판타지 여러분들이 기대된대요. 근데 지금 화 많이 났어요 지금. 근데 나 좀 궁금하긴 하다. 천재들처럼? 나 휘영이 개그가 엄청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아 왜냐면 확실히 지금 필드에서 지금 뛰고 있는 친구가. 아니 지금에서 왜 하트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야? 이 와중에 야 2천만! 와 감사합니다. 소리 키워주세요. 시작하는 거예요. 와 잘하시네. 얘를 잡아줘 얘를. 노래를 되게 잘하시네. 시작하면요. 아 잠시만요. 처음부터 틀어주세요. 껐다가. 잠시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돼. 저희가 시작하면 바로 시작. 예상하게 추라고 씌워줘야 돼. 여러분들 안 웃을 준비 다 되셨나요? 네. 자, 아, 웃으면 안 되지. 아니 냉정하게. 오케이. 냉정하게 이거 오케이. 기준을 잡자면 그냥 빨리 치아 해줘. 치아 아? 치아로 아까 웃었다. 아 이가 보이는 거? 아 그냥 바로 웃음 그거 끝이지. 그냥 웃었 그냥 웃다 보이면 그래? 준비 시작. 아, 진짜 냉정. 몸이 떨리면 안 돼. 근데 슬픈 생각 하세요. 진짜 안 좋은 일 많이 있었잖아. 저 있네. 나 화났어. 더 키워주지 더 키워주지. 아 나 화날 것 같아. 아 화난다. 이거 아니다.
그 종이 인형 같았어요. 나 진짜 이런 컨셉 진짜 오랜만에 봐. 나 되게 아 그리고 여기도 하나 있잖아요. 네, 다원 씨가 직접 뽑아서 맨정신에 네. 아, 고생한 형. 제가 어려운 거 하나 할게요 그러면 진짜. 아 형도 춤추자. 아 제가 어려운 거 할게요 뽑아서. 네네. 진짜 어려운 거. 혜영 씨 춤춰서 100만 원 올라갔어요. 저 이거 이걸로 하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거 맞춰졌어 지금 이걸로. 오케이. 와. 와. 아 다원이가 정하기. 네. 벌칙을 네. 다원이가 정하기로. 뭐예요? 전 정했어요. 희영 씨가 형들에게 한 번씩 뽀뽀해 주기. 아, 뽀뽀해 주기. 다시 뽀뽀. 아, 아니 왜냐면 줬으니까. 아, 뽀뽀를. 뽀뽀를 해주기. 그러니까 각자 해준 데에다가 형들이 해준 곳에다가 희영 씨가 해주는 거를 받고 싶어요. 아, 좋아 좋아 좋아요. 반대로. 네. 이렇게 차례대로 한 번씩 해주기. 오늘 너가 주인공이다, 야. 야, 형. 자. 야, 어? 네. 그러면. 평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네 그거를 마지막에 할게요 방송 끌 때.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진짜로 마지막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왜냐면 게임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앞에 일자로 쭉 쳐주시고 저한테 뽑아 받은 넘어가. 아 좋아요 좋아요. 우리 한 시간 넘었습니다 지금. 좋아요. 오케이. 받고 싶어. 아 이거 되나요 방송이 이거? 된다고요? 줄 쓰세요 자, 여러분. 방송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지금 만약에 판타지 분들이 오셔도 줄 쓰시면 혹시. 지금 오실까 와볼래요? 자, 와 너무 웃기다 진짜. 형은 자 그러면 가드만 빠지셔야 돼요. 네. 본인 받고 싶은 데 하지 마. 제가 나 하고 싶은 데 할 거예요. 똑같이. 좋아요. 알겠어요. 두 번 서도 돼요? 에? 두 번. 진짜. 얼마나 열심히 쳤으면 목걸이가 돌아갔대요. 아 진짜로? 아 힘들어. 오케이. 가드 바로 빠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 왜 나 손해인데? 아 손해 받고 싶어요? 아. 오 깜짝 놀랐네. 뭐야? 아니 나 아 이거 빠르게 해야 재밌는 거라고. 아니 엉덩이를 빠르게 해야 돼. 엉덩이를 비면 어떻게 해요? 아 뭐 목에. 난 볼이었어. 헤이. 서울 돌아주세요. 서울 돌아주세요. 아 진짜 여기는 진짜 한이야. 겁난다 진짜. 에이. 아 너무 좋아요. 머리 했어요. 아우. 뭐야 뭐야. 아 얘는 깔끔한데. 아 형도. 빨리 빨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3주년 축하해 주셔서. 저희 회사. 아 네. 일단 뭐. 판타지 여러분들이 좀 오늘 아이고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또 오늘 역시 다원이와 휘영이가 또 이런 케미 덕분에 좀 재밌었던 것 같고 오늘 뭐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우리 판타지 여러분 좀 재밌었으면 좋겠고 3주년 여기 뽀뽀해요! 뽀뽀 좀 해주고 싶어요. 어 뽀뽀 한번 해주고 마무리할까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3주년 오늘 너무 또 의미 있는 또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판타지 우리 또 뭐 이제 스케줄 있으니까 스케줄 하면서 또 많이 많이 만나고 그럼 마지막 멘트 그냥 휘영 씨가 오늘 주인공인 휘영 씨가 마무리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3주년 달려올 수 있었던 것도 저는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는 하지 못했지만 같이 달려와 준 저희 로운이 형이랑 찬이 둘 다 너무 수고 많았고 이제 3주년은 몇 시간 있으면 끝나잖아요. 네. 앞으로 또 저희 4주년, 뭐 5주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앞으로도 재밌다. 열심히 하는 SF9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무지개 같은 9명 화이팅! 화이팅! 우리의 내일은 없는 거야! 그거 뭐예요? MBC Radio 휘영을 아이돌 라디오 MC로. 네, 고마워요. 제발요. 다원을 저거 뭐냐.